저는 지금 경주시 남사리에 나와 있습니다. 남사리 안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는데요. 저 안쪽으로 3층 석탑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남사리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남사리 마을을 통해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3층 석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1, 2km 정도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남사리 마을 입구에 이와 같이 3층 석탑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사리에 있는 이 석탑을 남사리 3층 석탑과 구분하기 위해서 남사리 북 3층 석탑이라고 이렇게 문화재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이곳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 유래나 원위치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1973년도에 경주경찰서 신청사를 준공할 때 바닥돌만 이곳에 남겨두고 뭐 탑신석이나 옥계석을 경찰서 정원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남사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95년도에 이곳으로 다시 옮겨서 지금처럼 파손이 심한 부재는 또는 결실된 부재는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부재를 활용하고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부재들만 현재와 같이 탑을 세워놨다고 합니다. 규모가 상당히 컸던 석탑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남사리 북 3층 석탑은 신라 석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런 치석과 결구수법이 쓰여서 조금 주목이 됩니다. 어쨌든 현재 새로운 부재들이 많이 활용됐는데요. 새로운 부재들이 활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의 부재들이 파손되거나 또는 결실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파손되거나 결실된 부재들이 남아있는데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재는 상대 갑석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상면에 이와 같이 호형 그리고 낮은 각형의 받침이 있고요. 이 부재는 일반적인 석탑으로 봤을 때는 하대갑석 또는 지대석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각형 치석수법 외곽이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석탑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어떤 치석수법으로 봤을 때는 기단부의 하대 쪽, 하층 기단에 사용된 게 아닌가, 하층 기단과 기단부를 지대석을 같이 활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모서리 쪽이네요. 여기가 파손돼서 이제 좌우에 치석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재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기단부 면석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 우주가 세워져 있죠. 이 부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단부 부재인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정교하지 않은 걸로 봐서 보통 석탑의 부재의 외곽에 모서리에 쓰이는 부재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석탑에 활용된 부재들인데 파손된 게좀 안타깝지만 상당히 규모가 큰 부재들을 원석으로 채취해서 치석을 해서 석탑을 세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여기에 세워진 석탑이 있는데요. 귀단 부재는 거의 대부분 새로운 부재들로 활용이 됐습니다. 물론 하층 기단은 이와 같이 기존의 부재를 어느 정도 모방을 해서 거의 그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좀 독특한 그런 하층 기단의 부분이라고 보시죠. 이렇게 본다면 이 석탑은 이 부분이 지대석이고 바로 단층 기단의 석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탑신석을 올렸고 옥계석을 올렸는데 이 탑신석의 규모가 옥계석이나 또는 상대갑석의 상면에 있는 받침단보다는 좀 작게 되어 있어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석탑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석탑의 탑신석으로 보입니다. 또는 2층 이상의 탑신석으로도 볼수 있는데 신라 석탑치고는 지나치게 2층 이상의 탑신석이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옥계석이 올려졌는데 모서리마다 아주 파손이 심한 상태죠. 그렇지만
오케이 받침의 취속축법이랄지 상면의 탑신 게임은 전형적인 청신라 시대 석탑 오케석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진 그런 오케석입니다. 그런데 이 석탑에서 독특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오케석과 2층 탑신석을 하나의 돌로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신라 석탑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수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석탑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규모가 작은 석탑에서 보이는 이러한 치석 수법을 이미 신라시대에 석탑이 아주 크게 성행했던 시기에 이러한 치석 수법을 썼다는 게 아주 예외적이네요. 보통 신라 사람들은 오케석과 탑신을 구분해서 만들어서 결구를 하는데 하나의 돌로 치석을 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이 석탑에서 보이는 독특한 치석 수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케석을 올리고요. 탑신석, 오케석, 노반. 탑신석과 노반은 새로 만들어진 그런 부재들입니다. 어쨌든 이 남사리 북 3층 석탑은 신라시대 때 만들어진 규모가 상당히 컸던 그런 석탑임을 알 수가 있고 당시 이 석탑에 만들었던 사찰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그런 문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파손이 많이 되었지만 신라시대에 불교 문화 또는 석조 문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